전 국장이 인천공항에 나타났었어요. 원래 연예인이라고 처음에는 국가수사본부로 데려가니 뭐 공수처로 데려가니 우왕좌왕을 했어요. 특위 국가팀장이 과장이 그날 퇴근을 아직 안 하던 때서 과장한테 이걸 좀 줘야 달라. 우리가 좋아하면 우리 핍박당한다. 약간 출입국 업무 처리한 걸로 해가지고 좀 협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조회를 했는데 그게 조회가 안된 거예요. 출입금지라고? 출국금지라고? 출국금지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조회가 뜨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 떨어지지 않게 안 나오고. 그래서 야 이거는 무조건 국가수사본부로 데려갈 게 아니고 그 공수처로 데려가야 된다. 공수처로 데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수처로 데리고 갔는데 공수처에서 검찰 새끼들이 또 뺏어갔어요. 그러니 검찰 새끼들이 뺏어가가지고 그 우리 직원 말로는 딴 데로 데리고 도망간 게 아니고 그 검찰 청사로 끌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남들 눈이 있으니까 팔찌는 쳐서 끌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수처로 다시 데리고 갔나 봐. 거기서 조사를 뭐 말로는 4시간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뭐 한 2시간 이상 안 받은 것 같아. 왜냐면 어디나 수사를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1시간 반 2시간은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러고선 다른 팀 우리 직원들 얘기로는 오늘 인천에 또 나타났대. 그래서 오늘 인천에 또 나타났는데 패스를 먹었구나 하냐. 패스가 뭔지 알죠? 그렇죠. 예, 먹었구나 하냐 했더니 외교관 전용 거다. 외교관 전용 요건을 갖고 나왔다. 네, 아, 패스가 뭔지 이해하고 계셨구나. 미쳤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니들 눈 똑바로 못 봐. 그러고 그냥 막 욕을 했어요. 왜요? 아니, 그 어제까지만 해도 그 상황인데 왜 외국 패스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뚝딱 나온다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 어? 일반 요건도 5일이고 빨라야 5일이고 불신고 해가지고 가면은 보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 장난하냐고. 니들 눈 똑바로 못 보냐고 막 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보고 못 믿겠으면 제가 코드 불러드릴 테니까 조회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그랬더니 불러주더라고. 아주 맞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오늘 주고 미리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놓고 오늘 주고 정상장에는 그 회의했던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출국금지 해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왜냐면 코스 맞추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조인트 까가지고 뭐 무대프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엇박자가 나서 우왕좌왕하지 않았나. 준비가 이미 그 전에 됐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외교부 여권이 나오기 전에 출국을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해프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왜냐면은 이미 다짜 있었는데 검찰 법무부 요두 군데가 여기에 계산에 맞게 준비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엇박자가 나가지고 우왕좌왕을 하지 않은가. 네, 어제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진짜 국가가 난장판이네요, 국가가. 어제 시드니 가는 비행기를 보내니 잡아놓고 기다리는 난장판이었고요. 시민들 항의 장난 아니었고요. 아, 비행기까지 잡아놓고 그랬어요, 어제? 비행기가 5분 늦으면은요, 목적지에 1시간 늦는 거고요. 그렇죠. 10분 늦으면은요, 목적지에 2시간 늦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출국을 한 겁니까? 오늘? 수고까지는 제가 하기는
답은 못 받았는데요.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8일날 제보를 할 때까지 이분은 이렇게 뭐 걸릴 게 없으면은 출국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10일날 출국을 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네. 제보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랍니다. 쟤네들은 올때 표를 안 갖고 온대요. 외교관 정도 되면은 표를 안 갖고 온대요. 그냥 어떤 비행기나 여유 좌석을 내놔라 그러면 그걸 타고 간답니다. 뭐꽉차 있으면 어떡해? 꽉 차지 않는데요. 무조건 한 자리나 두 자리는 비워놓는답니다. 한 이런 걸 자리는, 대비해서.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갈수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직항 그 티켓을 안 주고 그 어디를 들렸다 가는 경유해서 경유해서, 가는 걸 드린 거야. 예.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돌아간 것 같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러려면은 모양도 안 좋은데 정확하게 이제 정식적으로 나가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왜냐면 그날이 출국 금지가 해지가 안된 날이에요. 3월 8일만 해도. 3월 8일만 해도 해지가 안 됐거든. 해지가 안 됐는데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외교 여권은 나왔지만 네. 그냥 돌아오자. 그래서 9일날 해지를 치고요. 그리고 10일날 출국을 해요. 하루 만에. 어제 그 MBC 보도를 보니까 사진에, 뭐 예. 이렇게까지라고 말하는 그 뒤에 여자분이 한분 있던데, 그 아마 부인이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그건 그죠? 부인인지 비서인지 부인, 아니 모르겠는데. 뭐, 아니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부인이겠지. 부인이겠지.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가족이 출국하지 않나 싶은데, 저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싶은데요. 예, 이미 있던 대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고 출국 금지가 해지되기도 전에 출국을 시도하는 이런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항 직원들이 막아서 그나마 잘 근무하고 있던 호주 대사는 빠꾸하고, 예.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빠꾸하겠지. 아, 그때 여기서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출국을 했대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와, 급했나 보네요. 엄청 급한 거죠. 아니, 이게 대명천지에 안 알려질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해외에 아니, 국내에서 범죄를 했으니까 외교관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보내는 거.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건데, 네. 그럼 임금이 보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럼 임금이 이렇게 보내는 경우는, 외교사절이라는 게뭐 19세기 말부터 이게 예.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없는데요. 그렇죠. 아니, 뭐, 기해봐야 미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청나라인데, 아니, 사신을 보낼 때도 범죄자를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가지가 떨어져요? 어떻게 범죄자를 그렇죠. 우리를 보내냐고, 모욕하냐고. 우리 모욕하느냐. 그럼 지금 호주 총리는 괜찮대요. 괜찮대요. 호주 총리는, 그게 죄형 법정주의라서, 예. 그, 죄가 법정에서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뭐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죠. 없겠지.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호주 대사는 뭔가, 그 근무에 뭐가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아니, 근데 왜 교체합니까, 갑자기?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여러분들, 역사 강사가 이런 거를 왜 하나 싶죠? 이게 여러분, 30년만 지나면 역사책에 그대로 그대로 기록돼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예. 아니, 30년도 아닐 거예요. 이게 성질 급한 역사학자들은 10년 안에도 논문이 나올 거예요, 논문이. 예. 이게 뭐 지도부의 그 도덕성 해이 뭐 이러면서 나올 거야. 나올 수밖에 없죠. 그 해병대의 죽음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까지 이 난리를 쳐야 됩니까? 나 자, 이 일이 원참. 얼마나 사실은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이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반추를 해봅시다. 원래 최상병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게 했어. 그것부터 그놈 새끼 같은 놈이 사령관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 사단장이 처벌받아야죠. 사단장이 처벌받으면 되는 일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 사단장이 자기 새끼야. 윤석열이가 그다음 사령관을 전체 사령관을 만들어줘야 될 해병대 전체 그 사령관을 만들어줘야 될 새끼거든.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걔를 빼. 아. 수사에서 빼. 예예. 예. 이렇게 됐어요. 근데 박정훈 대령이 안 뺐어. 안 뺐어. 보고서 다 해가지고 다 넣어버렸어. 그 네. 원래 이런 사건은 초동 수사만 딱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수사라기보다 처음에 그 현장이라든지 증거라든지 그다음에 최초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까지만 딱 받아가지고 네. 바로 그거를 경찰에 이관을 딱 시켰는데 국가 수사본부에다 이관을 네. 시켰는데 돌아갔고야 돌아갔고 그 자체가 탄핵 사유죠. 그게 탄핵 사유예요. 그 탄핵 사유예요. 돌아갔고 그래가지고 갖고 오게 하고 그래서 지금 사단장은 빼고 수사 결과 발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 뭐 사단장은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네. 여러분, 이거야말로 역사책에 기록될 탄핵 사유. 자기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답니다. 아이, 말다. 그 근데 밑에 대대장들이 자기 저로 판단해서 아니, 자기 카톡에 다 있잖아. 네. 그 뭘 거짓말 할 거래야지. 그러니까요. 카톡에 다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맨날 해병대 정신을 외치고 해병대 출신임을 얘기하는 김흥국 씨는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도 뻥끗하는 거죠. 아, 여태껏. 뭐 우익 연예인들은 뭐 내놓고 다니지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네. 예. 아 요즘 우익 연예인들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던데. 아, 뭐 행사가 많다. 그 여러분, 아니 저기 뭐 그 KBS의 간판 프로인 전국 노래자랑 꿰쳤잖아요. 네. 이만갑 하는 사회자가 꿰찬 겁니다. 아, 그렇죠. 나는 이만갑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이러면서 예. 채널에게 충성을 다하더니 드디어 받았어요. 아, 그 여러분 뭐야? 아니 카톡에 다 나와 있는 거를 부인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만갑이 여러분들. 어떤 프로인지 태영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응, 예. 태영호가 어디 국회의원입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네.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태영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인사한테. 네. 아유 나한테 너무 비판하지 말고 언제 이만갑이 나면 나와주세요. 자기가 캐스팅하는 거야. 네. 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만갑 캐스팅을 하지? 참. 나는 네. 이런 이거 사실은 이런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에 들은 얘기니까 요 정도만 할게요. 네. 실제로 수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 몰라. 네. 그럼 만약에 MBC 같은 데서 이런 일이 터졌다 그러면 수사했을 거야. 수사했죠. 그렇죠. 당연히 프로그램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가 항상 문제인 네.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 무슨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대신해서 내가 갈 테니까 나 출연할 때 당신도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아이고. 관행적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농담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온갖 부적절하죠.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압수수색 할 놈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네. 아이고. 그런데니까 받은 거고. 네. 아, 이영애는 또 뭐, 이효리를 쫓아내고 뭐 토크쇼를 하나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엎어졌다 그러대? 네. 어, 그렇습니까? 예, 네, 엎어지긴 했대요. 어, 그런 거는 역시 우리 김성수 PD님이 네. 이겁니다. 예. 제가 문화평론가니까 아무래도. 예, 네, 문화평론가. 예. 네. 여기저기 뻗쳐져 있어가지고. 아, 이 휴민트들이 막 온데 막 이렇게 그렇죠. 있는 모양이네. 예. 휴민트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종섭 장관이 출국하는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요. 이거를 심판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불감증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를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권 심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윤석열이 왜 저렇게 막 나갑니까? 막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잘못을 해도 대선에서 대했잖아.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도 대했잖아. 그러니까는 총선까지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한동훈이를 내세워가지고. 예. 예. 네, 내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관련돼 있는 자들, 그 여러분들이 많이 최경영 그 기자의 글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둘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요. 예, 예. 그것도 경상북도에. 예, 경북에. 와, 진짜. 방탄도 이런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 아유, 경상북도야말로 완전 안전지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산, 거기, 저,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주진우가 지금 해운대 갑에 가 있어요. 예. 해운대 갑이라는 데는 딱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여기 강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 지금 가 있다니까. 예. 환장할 노릇입니다, 진짜. 아유. 자, 민주당은 지금 예. 해병대 최상병 사망수사 방해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도망갔습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방탄을 위해 범죄를 은닉하고 도피시킨 공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게 와. 역사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희성 강사님께서 예. 이걸 확실히 오늘 방송에서 네. 이거는 범인 은닉범이다. 예. 그리고 도피 공범이다. 네. 여러분, 저, 요번 공천에, 뭐, 3, 4일 전에 공천됐던 용인정, 여러분, 경기도 용인정 선거, 아, 용인병 선거구, 병입니다, 병. 병 선거구에 부승찬 국회의원하고, 예. 그건 이제 국방 전문가죠. 천공이 예. 왔다 갔냐, 안 갔다. 그 상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자 고석입니다. 뭐냐 고등군사법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선거 자체가 완전히 최상병 특검을 하나의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선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용인 수지가 국민의힘의 양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인 병에 계시는 분은 한 분이나 더 나가가지고 부승찬 의원을 찍어주셔야 여러분들 뭐야 윤석열을 심판하고 천공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세하나마 예. 부승찬이 이기고 있다고 들었으니까 미세하나마 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를 압도적으로 해주세요. 이길 수 예.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고석이 전략공천 되자마자 바로 그 부승찬 의원이 아 부승찬 의원이 아니지 의원 보좌관이었지 네. 그 보좌관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춘숙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네. 부승찬이 후보가 된 거거든. 그거를 수지 분들도 아시더라고. 네. 세상에 그래요, 제가 고석 때 부승찬이 네. 딱 그렇게 된 거예요. 부승찬 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방송을 하려고 달려갔어요. 네. 좀 아, 조금 밀린다 싶은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달려가서 달려가서. 열심히 방송 딱 멋지게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주민들이 우리 피디님도 보셨는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저는 부승찬입니다. 표 다섯 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다섯 표. 네, 근데 왜 그분이 예.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부승찬이라는 사람이 뭐 잘생겨서? 아니에요. 그건 잘생기긴 했습니다. 네, 잘생기긴 예. 했죠. 근데 고석과 같은 사람을 예. 올려서 예. 최상병의 원한을 못 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예. 우리 온 가족이 한번 부승찬 밀어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와, 그분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분이네 성격이. 예. 어휴,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어, 여러분들이 예.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을 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이 선택된 것도 사실은 예. 거기에 이현욱이라고 하는 쌈다. 참 좋은 인재가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도 그 찐명 이현욱 대신 이현주를 뽑은 것은 가서 싸워라. 싸워라. 한번 붙어봐야 제가 그래서 깔짝 뜨더라는 얘기죠. 이현주 예. 의원도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예. 섭외 예. 중입니다. 한번 아, 정말 제대로 싸울 예. 수 있는 분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예. 다시 확인해 보시죠.